안녕하세요. 작가 김작가입니다. 김작가 상당히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오고 또 추위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상당히 긴 겨울 방학을 보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노면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두 바퀴로다가 야외 활동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 해가지고 동면에 접어들고 두 발로 트레킹을 하거나 등산을 하면서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춘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자 이제 멀지 않아 다가올 왕성한 야외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영상을 게시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해오던 자전거 캠핑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캠핑을 그동안에는 장비를 수납을 해가지고 자전거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약 50kg의 무게를 늘 이동을 하면서 전국 일주한 것이 3년 동안에 약 한 2만 킬로를 정주를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패니어에 수납하는 방법은 언제든지 짐을 챙겨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가을에 전국 일주 정주를 하면서 어느 날 5일 만에 갑자기 자전거가 휠셋이 파손돼가지고 한 3일 동안에 상당히 마음의 고심을 많이 하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자전거가 그동안에 너무 부담을 많이 줘가지고 무리가 간가 보다 그러면은 자전거의 하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패니어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트레일러 방식을 한번 이용해보자 그런 의미로다가 이번에 트레일러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봄부터는 또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패니어 방식이나 트레일러 방식 각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의 패니어 방식은 장점은 그동안의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부각을 시켰고 단점은 노하우로다가 이렇게 컴프레치 해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해왔지만은 이제는 또 트레일러 방식을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장점은 알고 있지만은 단점은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해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이번 봄부터는 또 새로운 방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트레일러 방식으로다가 여러분 앞에 영상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토픽에서 나온 트레일러입니다. 이 제품은 뭐 이미 출시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지만은 저는 처음 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설명서를 보니까 전이 트레일러 앤드 드라이백 해가지고 제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32kg까지 적재를 할 수 있고 부피는 65.3m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전거에다가 트레일러를 연결해가지고 가는 구조로다가 이렇게 조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구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봉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에 구성품이 다 제대로 있는지 확인만 한 상태인데 오늘 여기서 구성품을 모두 꺼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오늘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조립하는 과정에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핸들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는 프레임 쪽에 위에 한 군데가 있고 좌우로다가 육각 볼트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조립을 하겠습니다. 가을 조립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조립을 하고 다시 한번 꼭조여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꼭조여주고 여기도 꼭조여주고 세 군데 포인트 육각 볼트를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한 다음에
자, 팬더 부분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휠셋을 장착하는데 휠셋은 QR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가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 여기다가 끼워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자, QR을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QR을 조립하고 자 여기 QR 고정 네바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고정 네바를 딱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1차적으로 바퀴 부분이 조립이 된 겁니다. 자 현재 보이는 것이 자전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요크입니다. 요것을 지금 수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걸 풀어 가지고 바깥쪽으로 다시 조립을 하는 과정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10mm 스패너나 복스를 갖다 여기다 끼워 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돌리면은 겉돌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6인치를 올린 다음에 여기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0mm 너트를 제거하고 요크에 고정된 볼트를 뽑아냅니다. 오, 뽑아냈더니만은 안쪽에서 이런 또 부싱이 나옵니다. 이것은 위쪽에서 조립하는 이 볼트의 사이즈에 맞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부싱처럼 박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 상태로 빼가지고 밖으로 다 조립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빼서 밖으로다가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고정 볼트를 이쪽에서 이렇게 뽑아주고 아래쪽에다가 다시 10mm 너트를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6인치로 잡아주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크를 조립을 해줍니다. 적당한 토크를 줘가지고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면은 자전거와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요크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전거 뒷바퀴 QR 부분에다가 이걸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요크가 나옵니다. 여기에 자, 트레일러 안쪽에 수납하는 드라이백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백을 구조로 보면은 면적이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트레일러가 앞쪽이 넓고 뒤쪽이 좁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드라이백을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는데 여기 옆쪽에 보니까 그렇게 벨로스를 갖다가 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도록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벨로스를 갖다가 프레임에다가 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앞쪽에도 보면은 또 벨로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프레임에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아주 견고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다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이백을 고정을 마쳤습니다. 자, 트레일러 백에 보면은 여기 안쪽에
65리터까지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이 안쪽에다가 물건을 수납하고 수납한 다음에 자크를 이렇게 잠그고 이거를 접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여기다 또 고정하는 이런 또 후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요거는 또 좌우로다가 손잡이 돼 있어 가지고 이동할 때 요거를 들고서 드라이백을 이제 별도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손잡이까지 이렇게 장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물건을 수납해서 한 다음에 드라이백을 접어서 1차적으로 후크를 가운데를 고정을 하고 줄을 당기고 자 드라이백의 끝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후크와 이것을 또 고정 후크를 연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딱 끼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끼워 주고 딱 당기면은 완벽하게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토피 전이 트레일러가 조립된 상태입니다. 아, 또 남았네요. 이게 보면은 안전을 위해 가지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기봉을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봉을 꼽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기봉을 이렇게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꼽고 기봉에 노란색 깃발을 이렇게 끼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트레일러 조립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자, 앞쪽으로 보이는 것이 제가 그동안에 패니어를 장착해 가지고 이용하던 여행용 자전거입니다. 뒤쪽에 패니어를 두 개를 장착을 하고 앞쪽에도 두 개를 포크 쪽에 두 개를 장착하고 핸들바 장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여행에 이용하던 자전거인데 이곳에다 트레일러를 장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가장착을 해보니까 여기 뒤쪽에 있는 이 짐바지 부분이 두께가 생겨가지고 고정 여기 프레임 쪽에 완전 고정이 밀착이 안 되는 관계로다가 이쪽에 있는 뒤에 짐넥을 제거를 하고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QR을 뽑은 자리에다가 이런 요크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고정 고리가 고정 후크가 있고 안쪽에 이런 와셔가 두 개가 있고 자 이게 이거는 QR의 크기와 똑같은 5mm 굵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와셔를 하나 끼워준 상태에서 자 여기 QR 자리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고정 장치를 완벽하게 고정하기 위해 가지고 요게 보면은 요게 고정턱과 프레임이 완전 밀착되도록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와셔를 한 개 끼워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정장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QR을 육각렌치로 조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조립을 한 상태에서 육각렌치를 이용해 가지고 완전하게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일러 요크에 있는 고정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뒤쪽으로다가 쫙 당겨서 바깥쪽으로다가 딱 돌리면은 고정이 돼가지고 이런 홀이 바로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홀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자전거에다 장착을 하면 됩니다. 요크를 들어가지고 고정장치에다가 안착을 한 다음에 고정장치를 안쪽으로다가 딱 돌려주면은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탈이 되지 않는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요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각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토픽 트레일러가 자전거에 장착하는 방법까지 전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토픽 전이 트레일러 TTR-01 모델에 대해서 조립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제품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조립하는 과정에 미숙한 점도 많고 또 다용도실이라는 이 협소한 공간에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